자, 그래서 보자, 보자, 보자. 까먹었네, 쌤이. 현일 중3 일과 문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관계사 왓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민이 좀 깊어요. 관계사 이전에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배워왔던 관계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 관계사 왓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조금 이전의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깊은데요. 일단 제가 최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일단 우리말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많이 들었던 얘긴데요. 자, 다른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 덩어리입니다. 어떤 시. 예를 들어서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에서 다자를 떼버리고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 이러면 어떤 결정? 이렇게 되잖아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다짜 떼버리고 바꿀 수 있는 이러니까 어떤 시가 됐으니까 형용사의 덩어리 되니까 방금 했던 것을 말로 좀뭐 영어로 좀 보여드리면 요거랑 관계없이 일단 그 관계사 what 말고 일반적인 관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란 말로 바뀌면 이게 이제 뭔가를 꾸밀 수 있는 말의 덩어리가 되고 이 뒤에 결정들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can change your life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이 앞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이게 여기다가 미리 얘기하면 대시나 위치가 이런 거에도 그런 걸 쓰게 되면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게 관계대명사 완 말고 그동안의 관계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게뭐 여기 결정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금부터 꾸미는 말을 시작합니다라는 자리에 위치를 쓴다라고 배웠어요. 요렇게 딱 위치나 that이나 이런 거쓸수 있어요. 위치나 that 또 이게 이제 사람이면 요거를 선행사라 그럽니다. 요게 관계사절이 되는 거고 관계사절의 꾸밀을 받는 명사를 보고 선행사라는데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올수 있는 게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who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that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위치나 또 아니면은 that 같은 거 that 관계사 that 같은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면도 있어요. 근데 관계사 파트가 개념은 쉬운데 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that을 쓸수 있는 경우하고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하고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외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위치나 that을 원칙적으로 위치를 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말이 되는데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은 우리말은 항상 형용사가 뭔가가 꾸미고 싶으면 항상 앞에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형용사 덩어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어떤 시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가요. 그래서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들 하고 싶으면 이게 decisions가 결정들인데 요렇게 하면 decisions which can make change your life 이렇게 하면 이게 결정이란 뜻이고요. 뒤로 가버렸죠. 고민의 말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대신에 이제 뭘쓸수 있다? that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냐? 관계대명사 what은 요렇게 해서 이 자리에다가 what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냐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자체가 명사가 된, 그래서 이제 이게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은 이렇게 아무리 길어봤자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아이고,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거 말이야, 그것. 이런 말로 바꿨을 수가 있죠.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거. 그러니까 얘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라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것은 사실이다. 뭐, it is true. 이렇게 표현하면 돼. It is true. 근데 이걸 가지고 이 it 자리에다가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표현 하고 싶어요. 그럼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뭐 it is true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 it 자리에 요 의미를 영어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말했었다는 he said죠. 그럼 이 앞에다가 이렇게 what을 쓰면 what he said is true 해서 요거하고 요게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법책에 보면은 뭐 관계대명사 what은 뭐 주어 뭐 목적어 보호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it이 동사 앞에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 이렇게 밑줄 친이 부분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주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 거 봅시다. 나는 그거 알고 있어. 그럼 뭐 I know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이걸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붙여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그것 대신에 그가 했던 것 이런 말을 넣으면 돼요. 그럼 그가 했었다를 먼저 쓰세요. 그가 했었다. He did죠. 그럼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와서 이렇게 딱 쓰면 그가 했던 것이 되고 그럼 나는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다? 그거 알아. 그거 했던 누가 했던 짓을 알고 있어.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뭐가 되고 있다? 문장에서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 봤으니까 이제 보어 볼 차례죠. 보어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 자, 보어라는 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떤 것이 것이다 됐을 때이 것을 보고 명사 보호라고 한대요.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 진실은 명사니까 true 말고 true의 명사형인 더뭐 truth is it. 진실이 그거야. 진실은 그겁니다. The truth is it. 자, 그럼 이걸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쵸? 붙여놓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진실은 그녀가 말했던 것이다. 그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은 그녀가 말했던 거야. 그가 말했던 건 진실이 아니야.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그녀가 말했었다. She said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왔으면 이게 what she said가 그녀에서 그녀가 말했던 것이다. 뭐 그가 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not what he said. The truth is what she said, not what he said. 진실은 그녀가 말했던 거지 그 남자가 말했던 게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됐고 요게 그녀가 말했던 것이 비동사 붙이니까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것이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녀가 말했던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를 보고 얘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보호를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it이 들어있던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을 집어넣어서 what이 명사의 덩어리 명사절 다른 관계사와는 다르게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라는 거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첫 번째. 자, 선행사가 있는 경우 선행사 명사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사절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때 보통 보면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요렇게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형용사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앞에는 항상 명사가 있어요. 명사. 이게 선생님 설명을 어떤 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명사는 것이고요. 항상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것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자리에 뭔가 명사가 있어. 그럼 이 자리에는 what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what 말고 그 이전에 배웠던 뭐 이게 사람이면 who나 뭐 whom이나 뭐 사물이면 which나 아니면 이거저거 신경 쓰기 싫으면 that이나 이런 걸 써야지 what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이 이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what을 쓰면 안 되는 자리에다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에서 what이 아니고 이전에 배웠던 who나 which나 that 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뭐 이것저것 신경 쓰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수 있는 that을 쓸 거냐 이런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또다시 명사를 또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여주는 문장 있죠? 지금 이 문장 I read the book what he wrote last year.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문장이냐? 자, 문장이랑 끊어읽기 하면 돼요. 끊어읽기 할때 항상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요. 주어 동사를 선생님이 누가다라 그래, 누가다. 여기 누가다가 있죠. 그럼 뭘 읽었냐면 내가 읽었다고 하는 거 같잖아요. 내가 읽었는데 뭘 읽었냐면 책을 읽었어. 그럼 책은 책인데 뒤에 쭉 봤더니 아, 그가 작년에 썼던 이란 말이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꾸미는 말이 이렇게 시작돼서 끊어읽기 제가 하는 방식으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뜻을 뭐 밑에다가 쓰면 해석해보면 이라고 밑에 써있네요. 그쵸? 다 써놨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해보면 내가 읽었어. I got read 했어. 무엇을? 더 북을. 더 북은 더 북인데 지금 이제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가 작년에 썼던 지금 이제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 요걸로 표시한 부분 이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what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뭘 써야 된다? 더 북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그럼 which 또는 that을 써야 되겠네. 사실 이제 혜은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할 수도 있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one 말고 which나 that이나 또는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이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 선택지 안에 what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게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사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어. 그러면 얘는 명사의 동어 뒤에 오는 건 what을 사용하고 명사 이걸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똑 써놓으면 I read the book it. 도대체 뭐야? 나는 읽었다. 그 책, 그것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거 읽었다. is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형용사 book을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녀석을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what 같은 게 오면 안 되고 which나 that이나 또는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 있는 생략되어 있는 그러니까 I read the book which he wrote last year 라든지 that he wrote last year 또는 그냥 없이 he wrote last year 이런 식으로 써야지 이 자리에 what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at을 사용해서 잘못된 문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의사항 두 번째. 자,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근데 시험 문제에는 나와요. 자, 이게 지금 that에 대해 that이 좀 뜻이 너무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는 녀석인데 그동안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that을 쭉 배우다가 뭐 이런 that을 배웠어.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런 문장 있다 칩시다.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 문장은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뜻이고 이것도 해석하면 요게 요까지는 그가 의사단데 that 때문에 의사라 는 것이니까 이것도 뭔가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what이랑 되게 비슷해. what도 가만 보면은 뭐 그가 말했다, he said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다가 what을 쓰면 그가 말했던 것이 되니까 이 what하고 that하고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해 보여.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이제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가 어떤 빈칸을 해놓고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가야 되냐 that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은 완벽한 문장과 완벽하지 않은 문장 완벽한 문장 대 불완전한 문장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뭐가 다른지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혜원이가 내 설명을 쭉 듣고 뭔지 알것 같아 쉬워 쉬워 이런 느낌이 들라 그러면 그냥 요 정도 설명하고 말아도 되겠지만 뭐 선생님은 혜은이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듣고 최대한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완벽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에서 뭐가 완전한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도 해석해 보면 뭐 것이고, that 중에서도 뭐 그가 의사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또 아까 나왔던 문장 또 등장시킬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 아까 만들어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건 아까도 봤듯이 it is true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은 그가 말했다가 he said였고, 그 다음에 그가 말했던 거
what he said죠. 자, 그리고 혜연이 분명히 말하다라는 거 동사가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뭐 talk도 있고 많은데 뭐 어떨 때 뭘 써야 될지 분명히 궁금할 거야.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장의 구조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때는 said를 쓰는 say를 쓰는 게 일단 맞아요. 자, 일단 이렇게 what he said is true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아까?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써놨는데 자,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가 그걸 말했어. 그가 그것을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야 말이야. 그가 그것을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자, 지금부터는 뭘 여기다가 영어로 써볼 거냐면 이거를 영어로 쭉 써보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가 그것을 말했다는 he said it이죠. 이거랑 더하기 it is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t을 뭐 뭐라고 해도 상관없냐면 the thing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He said the thing. 그가 그거 말. The thing도 그것이란 뜻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대신 온 거냐면 the thing is true. The thing이 단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It is true 이런 식으로. The thing 설명을 위해서 the thing으로 써놓을게요. He said the thing. The thing is tru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가 그것을 말했다가 그가 말했던 것 이렇게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행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가 말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가 말했던 것 만들고 싶으니까 얘가 선생님이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선행사가 나타났죠? 선행사가 나타났고, 여기다 뭘 써야 되죠, 지금? 여기다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써야지? 요게 지금부터 관계사절이 완성됩니다라는 표시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쓸 건데, 지금은 선행사가 나타났으니까 얘가 명사, 이 부분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의 역할만 해야 되니까, what 배우기 전에 배웠던 which 또는 that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이게 이 의미가 완성되는 거 그가 말했던 것. 그래서 the thing that he said.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the thing 똑같이 입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반복해서 the thing을 얘를 얘까지 데려갈 필요 없이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의미가 완성되냐면 the thing that said that he said is true. 해서 그가 말 이거랑 똑같은 뜻이 이제 완성됐어요. 그가 말했다인데 얘를 붙이니까 그가 말했던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앞에 선행사 the thing이 와서 이게 그가 말했던 뭐 요것도 똑같이 영어처럼 표시를 하면 그가 말했다에서 다자 때를 떨어지고 이게 the thing이죠. 그가 말했던 그것은 사실이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 the thing이 그냥 그거야 그거.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얘를 없앨 수가 없겠지만 뭐 별 시덥지 않은 뭐 시덥지 않다기 좀 하긴 좀 그렇고 뭐 어떤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 그냥 그거야 그거 그거. 그러니까 아이 귀찮다 이거 너무 긴데 하면서 뭔 짓을 해버렸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what he said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다시 보여줄게요. 얘가 이게 되는 과정. 원래 두 문장으로 다시 보려면 자, 여기에 이게 명사죠. 명사. 그럼 이 명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라졌어요. 뭐라 어떻게 표시하는 부분에서 아이고 물음표가 왜 나와. 여기서 사라졌죠. 여기에 있던 게 빠져나가 버렸어. 그 순간 이게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사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what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보여주면 되는 과정 계속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what으로 확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the thing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불완전하다. 그럼 이 설명은 뭐 왜 하느냐? 자, 밑에 문장하고 비교해 볼게요. 여기 밑에다 써 버렸네. 그렇죠. 하나 지워도 되겠다. 자, 또 그것은 사실이다 하고 it is true
그 다음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 He lied. 그니까 자, 이 두 문장을 합쳐볼게. 그것은 사실이다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를 이번에 합쳐보면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띵이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누가 뭐 했다 하고 끝나버렸어. 뭐 그것을 이런 말을 넣을 자리가 없어. 그가 그것을 거짓말했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냥 그 사람 거짓말했어. 더띵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그가 거짓말했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써봅니다. He lied죠. 그러면 그가 거짓말을 했다에서 다다 떼고 것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 쓰면 that he lied 하면 그가 거짓말했던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is true. That he lied is true. 이거 여기다가 what을 쓰면 안 돼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했다고 그다음 여기 이거 마침표 찍었죠. 마침표. 그렇죠? 더띵 넣을 자리 없고.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what을 쓰면 안 된다. 사라진 게 없어요. 여기서 사라진 게 없고 그냥 얘만 우리말에서 이렇게 바꿨을 뿐이야. 그것이란 말이 없었어. 더 띵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겉 만드는 거. 이것도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이식이 난데. 그럼 여기 왜 what이 아니고 that이냐? 여기 더 띵이 없었으니까 원래 문장에. 그래서 완전했으니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됐습니까? 자, 아까 봤던 거야. 난 그걸 알고 있다. I know 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그가 했던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 그럼 I know 했고, 아까 전에 그가 뭐 쓰죠? 뭐 쓰고 나서. 그다음 그가 했다. He did인데. 여기다가 그가 했었다를 했던 것 하려니까 여기다가는 뭐 썼다? What he did. 이렇게 됐죠. I know what he did. 난 그가 했던 일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난 알고 있다고 그가 그것을 했다를 합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요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고 되어가는 과정 보겠습니다. 넌좀 밑에 있어라. 좀 이따 할 거니까. 자, 그럼 일단 나는 알고 있다는 I know고요. 그쵸? 더하기 그가 그걸 했어. He did it. 이렇게 되겠죠? it을 아까처럼 설명을 위해서 the thing, he did the thing. 그가 그 짓을 했어. 나는 그리고 그걸 알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I know the thing. 나 그걸 알고 있어. 아, 난 그것을 알고 있다란 말 넣어야 되네요. 반복시켜야 되니까. 나 그거 알아. 그거 뭐? 그가 했던 그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가 필요한 건 그것을 했다가 필요한 거 아니고 얘가 꼭 그가 했었다가 그가 했더니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뒤로 갈 거예요. 얘가 앞으로 갈 거고. 됐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요거 만들고 있어요, 요거. 그러면 얘가 꾸미는 말 됐으니까 여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라는 녀석을 집어넣을 거고 요렇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what을 쓸 수가 없죠. what은 명사절이니까 요 앞에 명사가 있을 때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그가 했던 거 the thing which he did가 되고요. 그러면 the thing이랑 겹치니까 그렇죠? 얘가 뭐 통째로 다 들어가도 되는데 겹쳐져서 얘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냐? I know the thing which he did. 얘는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알아, 뭘 알아? 그걸 알아, 그거. 그렇죠? 그것은 그것인데 그가 했었다를 그가 했었던 형용사절을 만들어주는 관계대명사 which, what 말고 뭐 which 말고 또 that을 써도 되겠죠.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해도 상관없고, 이거 위치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문법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이 더띵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를 잡아먹고 명사들이 되고 싶다. What? 이거야. 그래서 I know what he did. 요렇게 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숙제를 했었다. 뭐 이번에 뭘 합쳐보냐면 이거를 만들 이두 문장을 합쳐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가 숙제를 했다랑 나는 알고 있다. 됐습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밑에 문장이 나오겠죠. 난 알고 있다. 무엇을 그가 숙제를 했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가 숙제를 했다는 he did homework고요. 이게 더하기 I know 두 개를 합칠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숙제했던 걸 알아. 자, 여기에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냥 다자만 떨어지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거. 앞만 길어봤자 is로 만들었을 수 있는 건 what이 아니고 that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 내가 알고 있어. I know. 알아, 뭐를? that. 아이고야. That he did homework. 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what을 쓰면 안 돼. 위에는 뭐가 사라지고 있었냐면 the thing이 사라지고 있었어. the thing이 어디 갔어? 아 이거 다 지워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요 문장 이 문장이 만들어진 과정은 I know the thing 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he did the thing.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면서 여기 선생님이 그가 했었던 만드는 부분에서 없어 빠져나가고 없어지잖아요. 지금 the thing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빠져나와서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먹고 what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what it is.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what he did. 그럼 나는 그가 했던 짓을 알고 있어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들 관계대명사 what은 전체적으로 관계대명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줘야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고요.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조의 do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예요. do를 쓸 때도 있고 does나 did를 쓸 때도 있는데요. 일단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들어간 거. 중1 때까지 이렇게 배우고 중2 때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 요까지 합치면 원래는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총. 네. 그 중에서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시제와 3인칭 단수 이런 거 있죠. 인칭의 아 뭐야 3인칭 단수 또 현재 시제, 과거 시제에 따라서 동사 앞에 do나 또는 does나 또는 did를 사용해서 진짜로 정말로라는 의미를 넣어서 동사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강조라는 긴 문법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서 강조해 두는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중에 이제 동사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방법은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오면 또 그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부정어를 강조하는 not at all, not in the least 같은 문법도 이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단 집중은 동사를 강조하는 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강조의 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 do, does, did 등이 동사 앞에 나타나게 되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문을 간단하게 보면 뭐 이거는 강조받지 않은 느낌이죠? 누가? I가 뭐 한다? Like 한다. 누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정말로 그녀를 좋아해 하고 싶으면 I do like her. 자, 선생님이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일반 동사를 설명할 때이 일반 모든 일반 동사 속에는 모든 일반 동사의 대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자꾸 얘기해 주냐면 두라 그래요. 두이 속에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두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기가 숨어 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안 좋아한다 할때뭐 don't가 되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묻는 문장 하고 싶을 때 do you like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가면 do you like 하면 이 문장에 물음표 붙이게 만드는 의문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I don't like 이렇게 하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부정문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이 like를 꾸며주는 역할, 정말로 진짜로 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I really like her 하고 같은 뜻이죠. I really like her, 정말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음 문장. 그는 너를 싫어해. 이거 해볼까요? He hate you.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쓴거 알죠? 3인칭 단수니까. 자, hate가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동사인데 3인칭 단수를 만났고 현재 시제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교 여기서 이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뒤에 hate 뒤에 does가 숨어 있는데 이게 s가 밖으로 삐져나온 거야. 이게 요 뒤에 나머지는 가려서 안 보이고 s가 삐져나온 거야.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숨어 있다가 뭐 하냐? not 집어넣거나 묻는 문장 할 때도 튀어나오고 지금처럼 강조할 때도 튀어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로 널 싫어해 하고 싶으면 he 한 다음에 hate 속에 숨어 있던 does가 빠져나와. 그러면 여기에 있던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겹으로 서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앞에서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hate라는 단어 밑에 does가 숨어 있는데 꼬리가 길어서 삐져나왔는데 그 녀석이 앞으로 나온 거야.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도즈가 빠져나왔으면 뒤에는 원래 형태인 뭐가 와야 된다? 헤이트가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he does hate you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의미적으로 뭐하고 똑같냐? he really hate 아니죠? hate you 이거하고 의미적으로 같다는 거. 여기는 왜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왜 이런가요? 여기는 더즈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없어. 더즈가 갖고 있던 S 얘가 뺏겼잖아, 가져갔잖아. 근데 여기는 really 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뭐가 얘랑 어울려서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지.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갔다. 딱 보니까 분위기가 과거 시제죠? 데이가 뭐 했다? 웬트 했다. 어디에? there. 됐습니까? 자, 이 did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go의 과거형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냐? go가 의미를 가진 go가 있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가니까 얘들 둘이 합쳐서 went가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예를 가지고 그들이 진짜 거기 갔어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they 한 다음에 went 속에 숨어있던 did가 나오고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they did go. 아이고, 왜 here라고 돼 있냐? there인데. 거기에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did go there. 그럼 이건 또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they really를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go랑 did가 합쳐진 형태 went there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인 거죠. 진짜로 갔다. 강조에 또 강조에 do, does, did를 썼으니까 go가 오는 거고 여기는 그걸 안 썼으니까 went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주의해야 할 문장도 한번 만나볼까요? 조심해야 될 문장. 학생들이 틀린 문장. 자, 나는 그걸 한다. 아이고야. I do it. 이렇게 하면 되죠. I do it. 내가 그거 해. 그러면 난 정말로 그걸 한다 하고 싶으면 I do it. 두가 두개 있으니까 어색한가요? 자, 이게 두가 하다란 뜻의 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뭐에 속하냐면 일반 동사에 속하고, 그럼 이 속에 두 속에 두가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숨어 있던 두가 강조한대.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고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얘는 강조의 조동사라고 그래.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강조의 조동사다. 그러니까 I do it 이렇게 내 진짜 그거 해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하고 같은 의미다? 아까랑 같겠죠? I really do it 하고 같은 의미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인칭 단수 불러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겠죠. 그럼 she does homework. 그녀가 숙제를 한다. doe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게 본동사 빨간색으로 할게요. do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 does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does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진짜로 숙제를 한다라는 말 밑에 만들어 보겠죠. 뭐 뻔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She does do homework. 아이고야.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강조하고 싶어서 들어가 숨어있던 does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의미를 갖고 있던 뭐가? do가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강조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원래 뜻을 가진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 do 속에 뭐가 숨어있어서 does가 이렇게 숨어있어서 우리 눈에 does로 보인다 했죠. 그러면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does가 이렇게 빠져나왔어. 그러면 빨간색의 do는 이렇게 눈에 그대로 있어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또 뭐하고 같은 의미다? she really 그 다음에 다시 does 써야죠. she really does homework. 됐습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뭐 그들이 그것을 했다 해볼까? 그쵸. 그러면 they 아이고 준비됐어? they did it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은 그들이 진짜로 그걸 했다겠죠. 자 그럼 did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설명하겠죠. 그러면 하다란 뜻을 가진 선생님 본동사 빨간색으로 한다 했죠. 하다란 이거 왜 안 돼?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었는데 이 속에 얘가 과거 시제래.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니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 did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가 조동사고요. 얘가 뜻을 가진 본동사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그걸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y did 하고 본동사 do it. they did do it. 근데 진짜 그거 했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뭐하고 똑같죠? they really did it.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강조의 두에서 난이도가 높은 아까 조금씩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는 do, does, did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배웠던 do에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do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쭉 보여드릴게요. do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먼저 본동사 do가 있대요. 본동사 do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었죠.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do를 보고 본동사 do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했다. 과거네요. 그러면 I did it 하겠죠. I did it. 오케이. 그래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 do 속에 얘 과거래 해서 조동사 did가 이렇게 해서 딱 숨었어. 그랬더니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did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본동사입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속에 did가 들어가서 우리 눈에 did로 보이는 거예요. I did it. 내가 그거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선생님 파란색으로 했던 거. 그래서 조동사는 부정조동사라는 게 있고 의문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조동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 not을 넣기 위해서 사용된 do, does, did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조동사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do, does, di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 did it 이걸 그대로 묻는 말로 바꿨어요. 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내가 그걸 했다라는 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 do 속에 과거래 하면서 did가 숨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난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I 조동사 먼저 나오죠. I didn't not 하고 합시죠. 그 다음에 본동사 do it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조동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원형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부정 본동사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부정조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 그거 했니? 라는 말은
you do it?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했었다 라는 말, 했었다 라는 말이 뭐 너는 했었다 는 you did it 이었고, 그래서 본동사 do 속에 뭐가 들어가서 did가 들어가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did로 보인다 했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이렇게 나오고 본동사 do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의문 조동사라 그래. 의문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가 있다, 하다란 뜻을 가진 본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not을 넣기 위한 부정조동사, 묻는 말 만들기 위한 의문조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배우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대동사도 있었어. 대동사. 자, 이런 표현.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 그러면 이거를 일단 대동사 안 쓰면 I like it and she likes it too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여기에 뭐 좋아한다 이거 자꾸 반복되고 있어. 아이, 똑같은 말 왜 계속해. 그러니까 이거 이 속에 does 들어있네. 그럼 그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I like it and she does too. 이게 likes it 대신 왔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래요. 뭐 대동사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대화를 한다 칩시다.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Do you like it? 했어. 그런데 좋아하면 뭐라? 아, 예, 좋아하면 뭐라 그런가? Yes, I do 이러죠. 그럼 이 do가 뭐 대신 왔냐면 Yes, I like it 대신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like it 대신에 do가 왔으니까 여기에 요 녀석이 조동사, 얘 녀석은 대동사가 된 거야. 대동사. 이 녀석을 보고는 대동사다. 왜? Like it 대신 왔으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do를 봤고, 이제 혜연이가 몇 번째 do를 배운 거냐? 네 번째 do, 강조의 do를 배운 겁니다. 강조의 do. 그 do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부분, 뭐 여기에 있는 거 뭐 설명 다 한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I 원래는 I feel good이었어. 나 기분 좋아. I feel good. 일반 동사죠. 그렇죠? 난 진짜 기분 좋아하니까 I do feel good. 뭐 really의 의미다. I really feel good when I walk in the forest. Are you tired from the trip? 뭐 여행 때문에 뭐 지쳤나요? No, I do feel good. 이런 게 있네요. 진짜 기분 좋아. 그러니까 그냥 I feel good 해도 되는 걸. Ted doesn't like spicy food much. Ted는 뭐 매운 음식 극히 안 좋아한대요. But he does like kimchi.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 He 그냥 평범하게 표현하면 he likes 김치 했을 거야. 근데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요 앞에 꺼내서 나왔으니까 얘는 원형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really 같은 의미다. Do, does, did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한과의 문법이 두 개씩 나오는데 하나는 조금 쉬운 거, 하나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관계되면서 와시 할 게 좀 많아요. 뭐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또 관계되면서 what을 만나게 되면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